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3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없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국내장이 열리고 있을 때 해외 미니선물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장 끝나고 오후쯤 돼서 0.6%까지 밀렸다가 1% 정도로 마감한 것 정도 외에는 사실 볼게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바닥은 시기상조고 아직 패닉셀 근처도 가지 않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빅스 지수예요. 빅스 공포 지수죠. 항상 보면 이 빅스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아 지금 시장이 공포 상태구나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확인한다고 하죠. 근데 이 빅스 지수를 보면 과거의 매도 수준보다도 20% 정도가 낮은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공포가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공포지수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 크게 치솟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지금 바닥이라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항상 시장은요, 바닥일 때 패닉셀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 왜 자꾸 시장에서는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요 근래 내부자들, 그쵸? 그 회사의 내부자들이 뭐 자사주 매입하듯이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닥이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8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8주 연속으로 하락한 것이 100년 내 처음 있었대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바닥일 거다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처럼 뭐 바닥은 시기상조, 패닉셀은 근처도 가지 않았다. 이런 근거로 제시했던 빅스 지수 이것만큼은 최고치보다도 한참 밑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패닉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옵션. 옵션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치솟지 않았다는 거죠.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풋 가격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쵸? 주가 하락은 풋이 오르는가? 오르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그냥 멈춰버렸다는 거죠. 항상 보면 이 옵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가 급등할 때나 주가가 급락할 때 한번 큰 시세를 주게 돼 있는데 그 시세가 없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200일평선 밑으로 종목들이 내려오지 않은 종목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보면 이 주가가 조정을 주면 120주선이나 121선이 누워요. 눕거나 200일선을 캔들이 깨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그걸 돌아서면서 올라오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죄송합니다. 전혀는 아니지만 많은 종목에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다운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주 연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바닥으로 인식했을지 모르겠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조정 다운 조정이 없었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얘기고요. 이제 제가 하나 더 감미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저 인플레이션 얘기하죠. 요 근래 개인 소비 지출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고점 대비를 약간 정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높아요, 여전히.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8.3이고요. 개인 소비지수는 6.3입니다. 조금씩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정점을 찍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유가에 의해서 정점인지 아닌지 확인될 거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정점을 찍었을 거다라는 그 막연한 추측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만약 유가가 정상적으로 다시 제대로 3월 달만큼 올라오고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정말 급락하지 않나는 아직 믿지 마라.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유가가 사실은 급락을 해도 60분에 70분 정도 가야만이 다른 인플레이션 지표마저도 내려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한들 아직 금리 인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이제 처음입니다. 이제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다섯 번 했죠?
미국은 두 번 했습니다. 그러나 폭으로 따진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리 인상이 여러 번 남아있다는 거죠. 6월 달에도 0.5% 금리 인상한다고죠. 지난번 FMC 그 의사록을 통해서 보면은 의원들이 두 번에 세 번 정도는 0.5%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다섯 번 남았다는 거 아시죠? 연준 회의가 다섯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한다 그러면 마지막 두 번만 0.25라는 건데 저는 마지막 두 번도 0.5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0.5%씩 두세 번 정도로 시장에 던졌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8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100년 내에 장기간 하락이다. 뭐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 주가가 어디로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아직도 바닥이라고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항상 뭐냐면 빠지다가 일시적 반등이 세게 들어오다가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바닥이라고 인식했던 부분을 더 내려와서 내려왔을 때 손실난 누군가가 그걸 받아줘서 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항상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패닉셀이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미국 차트는 사실 오늘 볼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이 없었죠. 다만 뭐 차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 그러면 다우 차트는 지금 60일선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나스닥은 어떤가요? 나스닥은 안 그래요. 60에서 한참 멀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 코스피는 어떤가요? 코스피는 60일선을 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 확실하다는 것은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옆으로 횡보하다 올라왔지만 우리나라 우상에 올라왔다는 거. 지금 기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건 믿어야 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어제 17원이 급락했어요. 어제 뉴스를 도배를 치더라고요. 환율이 일단 환율이 내려온 것은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도움이 되죠. 경상수지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어제 60일선이 깨진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추세 이탈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보고요. 월봉 기준으로 아직 이평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고요. 일봉으로 저는 제가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 갭상승을 메워줬다라는 거 그리고 갭하락 하나를 두고 끝났다라는 거 이거의 포인트를 좀 맞추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1240원까지 다시 회복하는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670대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제가 아까 좀 아까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벌써 60일선 와있다는데 미국 60일선 아직까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어저께 2669에 끝나서 2670을 탈환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 갭상승이 떴다는 거죠. 갭상승이 두 개째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상황이죠. 원래 갭상승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주가가 막 끌어올릴 때 갭상승 12개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갭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12개 이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갭상승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갭상승을 12개 네스테처럼 놓고 간다는 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어저께 미국장이 그 1.5% 정도 해외선물 올랐을 때 그 부분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오늘 국내장은 그거보다 끝날 때 1%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상승보다 하락 쪽에 기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마이가 내일 모레예요. 근데 내일이 우리나라가 6일 지방선거죠. 네, 지방선거라서 지방자치대 선거라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위클리 말기 전날입니다. 위클리 만기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